옛날에 로마의 황제가 라삐의 집을 방문했어요. 황제는 라삐에게 물었어요. 하나님은 도둑이야. 왜 남자가 잠자는 사이에 허락도 없이 그의 갈비뼈를 훔쳐갔어? 그때 라삐의 딸이 끼어들며 말했어요. 황제 폐하, 부하 한 사람만 빌려주세요. 저희 집에 좀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. 황제가 물었어요. 어떤 난처한 일이지? 라삐의 딸은 대답했어요. 어젯밤에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훔쳐갔는데 대신 황금 항아리를 두고 갔어요. 왜 그런지 조사해보고 싶습니다. 황제는 웃으며 말했어요. 그런 도둑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군. 그러자 라삐의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. 폐하, 그 일이 바로 아담에게 일어난 일과 같아요.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가셨지만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기셨어요.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가신 대신 여자를 주셨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주는 이야기입니다.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만 그 일기에는 더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.